예, 이번 시간에는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는 일반적인 단계에 대해서 먼저 학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단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지는 않죠. 조립품, 어셈블리 된 거를 가지고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카티아 있어요. 파일 유하셔가지고 프로덕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어셈블리로 한번 들어가 보죠. 메카니컬 디자인의 어셈블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렇죠. 요네 번째나 다섯 번째 아이콘을 이용하셔가지고 이미 만들어 놓은 파트를 가져다가 이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가져와서, 물론 뭐 서브 어셈블리를 구성하고 싶으면, 그렇죠. 컴포넌트 또는 프로덕트를 이용하셔가지고, 서브 어셈블리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 컴포넌트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이 되지 않고요. 이 프로덕트는 별도의 파일로, 서브 어셈블리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요, 그거 빼고는 뭐, 내부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저장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겠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파트나 또는 서브 어셈블리를 통칭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그냥 컴포넌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constraint, 구속 조건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일치, 면접촉, 뭐, offset, 거리죠. 각도, angle, 또는 픽스, 이런 구속 조건을 이용하셔가지고, 조립을 하게 됩니다. 조립을 한다는 얘기는 부품이 제 위치를 찾아가느냐, 조립했을 때 부품과 부품 간에 간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공간 검사 같은 걸 이용하시든지, Analysis에서 이 Computer Clash 두 개의 부품 사이에 충돌 검사하는 겁니다. 또는 다대다 관계에서 충돌 검사하고 싶으면 Clash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거쳐가지고 완벽하게 조립이 됐다.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어셈블리 된걸 가지고 메커니즘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디로 들어오면 되죠? 스타트에 오셔가지고요. 여기 디지털 모검입니다. DMU죠. 예, 보시면 여러 가지 워커벤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는 DMU 키네매틱입니다. 다이나믹한 그런 시뮬레이션은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키네매틱, 어떤 수학적인 어떤 수식 관계에 의해서 키네매틱과 시뮬레이션 되는 거를 카티아는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제 여러 가지 툴바가 있는데, 아이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아이콘 하나하나에는 아주 비장의 무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지만이 정확하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DMU 키네매틱이라는 툴바에 보시면 여기 조인트 있어요. 조인트 있죠? 한 17가지 될 겁니다. 이 조인트를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잘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형태의 어떤 메커니즘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은 꼭 하나만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메커니즘이 구성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조인트마다 그래서 length, 어떤 길이 값에 어떤 동력을 줄 수도 있고 angle, 회전이죠. 회전 동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면서 이제 그때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메커니즘을 이제 구성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게 틀립니다. Simulation with Command가 있고 Simulation with Row가 있습니다. 특히 Row 같은 경우에는 수식 개념이 들어가 있는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이제 메커니즘을 시뮬레이션할 때 쓴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계속 찍지는 않죠. 그렇죠? 뭐 부산에 가서도 한번 찍고 광주 가서도 한번 찍고 그렇죠? 강릉 가서도 한번 찍은 다음에 편집실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죠? 편집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시뮬레이션이라는 개념은 그렇죠. 각 장소에 가서 우리가 영화를 찍은 겁니다. 그걸 이제 편집실에 와서 순차적으로 배치를 통해서 그리고 재생 시간을 조정을 통해서 한 편의 영화 시퀀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퀀스라는 것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죠. 어셈블리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메커니즘은 한개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메커니즘 안에는 조인트라는 게 들어가는데 조인트도 한개 가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개를 써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는 거. 단순한 시뮬레이션은 그냥 시뮬레이션 명령을 쓰시면 되지만 그 외에 뭐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척정치 있죠?
그래서 값을 추출해내고 싶으면 with 커맨드를 쓰는 거고, 또는 함수식 같은 게 들어있다 그러면 simulation with로 기능을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시퀀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일련의 과정들을 모든 예제에 담으려고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이런 거죠. 키네매틱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툴바가 있는데, 특히 조인트 좀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하나의 동력원으로부터 동력을 받아 작동되는 기계 요소들의 조합을 말한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동력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동력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커맨드를 말하는 건데, 여러 개의 동력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키네매틱을 구성하시다 보면 실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식으로 구현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력은 반드시 이 A라는 장소에 있는데, 실제 컴퓨터로 카티아로 키네매틱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는 B나 C에다가 동력을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하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최대한 같게끔, 유사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야겠죠.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DMU, Generic Animation, DMU, Simulation을 하는 명령어들이라든지, 요게 두 번째 거는 이제 시퀀스를 구성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동력, Simulation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간 분석 같은 거를 이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버 어셈블리 있다 그러면 서버 어셈블리의 어떤 서버 어셈블리 내에 구성해 놓은 메커니즘을 가져다 쓰는 기능이라든지, 각종 업데이트, 위치, 재조정하는, 리셋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말로에서는 잘 설명이 안 되겠죠. 예제를 통해서 하면서 그때그때 또 하나씩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인트를 한번 보시죠. 조인트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생각해 보면, 야, 이 조인트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면 대 면, 곡면과 곡면 사이에 이렇게 CAD 모델링처럼요. 이렇게 부드럽게 면과 면이 겹치는 슬라이딩 되는 그런 키네매틱이 없을 때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커맨드 타입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앵글이 있고 랭스가 있죠. 이건 동력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 DOF라고 합니다. Degree of Freedom. Degree 아시죠? DEGREE인가요? 도죠, 도. Degree of Freedom. 자유도라고 합니다. 모든 부품은 자유도가 6개 있습니다. 각축 방향으로의 어떤 병진 운동.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X축, Y축, Z축. 크게 세 가지랑 각 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 운동. 그렇죠. 앵글이죠. 그래가지고 총 6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병진 운동을 구성할 때는 랭스 커맨드를 주는 거고요. 회전 운동을 구현할 때는 앵글 커맨드를 주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조인트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앵글만 있고 어떤 거는 랭스만 있습니다. 어떤 거는 아예 없어요. 없는 것들은 뭐죠? 자체적으로, 그렇죠. 어떤 메커니즘을 구성하지 못하고 다른 조인트의 보조적인 조인트 역할을 한다는 거, 보조자 역할을 한다는 거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제를 통해서 이 메커니즘의 조인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요.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반드시 어디 가서 무식하게 단품 가지고, 그렇죠? 시뮬레이션 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어셈블리 된걸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용어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Component, Mechanism, Simulation, Sequence라는 용어가 개괄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조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동력을 주고 어떤 물리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부품과 부품 사이에서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전반적인 개념을 잡아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은 추상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시다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실례를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